저는 비문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때는 뭐 깨리알 같은 게 떠다니기도 하고 실 같은 것도 떠다니고 저 한때는 엄청 그게 생길 때는 모니터 볼 때 막 너무 떠다녀가지고 상당히 힘든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요 두 원장님들과 함께 그 비문증 그리고 방시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말로 하면은 날파리증 뭔가 날파리처럼 날아다니는 저는 비문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때는 뭐 깨구리알 같은 게 떠다니기도 하고 실 같은 것도 떠다니고 투명한 막 같은 것도 떠다니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흔한 증상입니다. 모든 사람이 다 온다고 봐야 안 됩니까? 근데 언제 오느냐? 보통은 나이 들면 다 찾아오는데 근시가 심한 분들은 좀 젊은 나이에 네. 올 수가 있죠.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고 또 네. 가볍게 그냥 조금 날아다니다가 지나가는 분도 있고 좀 큰 게 막 떠다니는 게 오래 가서 신경 쓰이는 경우도 있고 말하자면 나라 왔다 나라 가는 수도 있고 여기서 사는 수도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. 지금도 살고 있다. 아니요, 저 한때는 엄청 그게 생길 때는 모니터 볼 때 막 너무 떠다녀가지고 상당히 힘든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.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느냐? 가장 흔한 게 노화인데 보통 우리 유리체라는 게 눈 안에 제가 표현하자면 계란 흰자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. 젤 같은 게. 예.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액화가 됩니다. 이제 일부는 물로 변하고 일부는 이제 찌꺼기가 생기는 거죠. 그 안에서 이제 떠다니는 건데 그런 일반적인 노화에 대한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비문증이 올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.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망막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망막에 구멍이 생긴다? 그렇죠. 망막 열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찌꺼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아주 미세한 출혈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눈 안에 염증성 질환 때문에 혈관에서 물질들이 분비돼 나오면서도 그럴 수 있고 눈 안에 출혈이 되면 그 출혈이 또 떠다닐 수도 있고 아, 축구공이 맞는다든지 눈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은 아까 말했던 망막 열공도 생길 수 있고 출혈도 생길 수 있고 비문증 증상이 있으면은 망막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또 비문증이란 게 있는데 잘 못 느낀 분들이 또 많습니다. 많은데 또 비문증이란 걸 알고 나면 계속 찾아보니까 예, 이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보통 비문증이 있는데 뭐 특별히 병적이지 않고 문제가 안 될 비문증이라면 환자분들한테 자꾸 찾지 말라고. 그 비문증이 있을 때는 꼭 한 짝씩 눈을 가려서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. 한 짝씩 보고 망막 박리가 생기면은 그 박리된 부분 반대편 시야가 커튼 쳤는 것처럼 안 보여요. 그런 게 있으면은 빨리 안과를 봐야 되고. 그러고 보니까 눈은 두 개니까. 그렇죠. 네, 눈은 네. 뜨고 있으면 잘 못 느낍니다. 한쪽이 실명했는데도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. 아, 네. 잘 보인다고.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하면서 네. 이쪽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. 혈관층에서 망막박리가 많이 발병하고 있다. 이런... 원래 망막박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또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. 특히 근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제 보통 정상 인들보다 눈이 굉장히 커지면서 망막 자체가 자꾸 늘어나니까 얇아지면은 구멍도 생길 수 있고 구멍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시가 있는 분이 또 액화가 유리체 액화가 좀 빨리 일어나서 구멍이 생긴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망막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망막 박리가 잘 생기는 병입니다. 실제로 저희 병원에 시력 교정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망막 검사를 하면은 한 5% 정도에서는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되는 망막 변성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자가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? 비문증을 뭐 본인이 이제 검사하기 제일 좋은 건 오늘같이 이렇게 파란 하늘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살짝 이렇게 움직여보면 떠다니는 게 엄청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네. 비문증이랑 비슷하게 그 광시증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광시증이 보통 이제 비문증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 비문증이란 게 이제 눈 안에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유리체가 좀 쪼그라듭니다. 원래 망막하고 유리체 사이에 얇은 막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후유리체막이라 그러는데 유리체가 쪼그라들면서 이 망막하고 후유리체막이 분리가 됩니다. 근데 이 분리가 되면 이제 이게 분리되면서 떠다니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분리가 안 되고 여기 붙어 있으면서 계속 팔락팔락 거리면서 망막을 건드리면 불이 보입니다. 불이 보여요?
번쩍번쩍하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광식하는 게 이제. 네. 예, 그러니까 밤에 뭐 불 다 꺼놓고 이렇게 있는데 막 눈에서 불이 이쪽에서 번쩍. 실제로는 불이 없는데. 네. 전기 자극이 막막에 생기는 거거든요. 비문증 보통 초기 증상이나 이럴 때 광식증이 생겨요. 짧게 있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광식증이 있다가 이게 후유리체막이 매끈하게 탁 분리가 돼버리면 그냥 없어지지. 광식증은 없어지면서 비문증만 남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강하게 붙어서 계속 펄럭펄럭 거리다가 막막을 찢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막막 박리로 갈 수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비문증 광식증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.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또 비문증이 오래가니까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.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? 너무 걱정할 건 없는데 증상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이러면 안고 와서 요즘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. 과원장님 그 비문증에 대해서 경험자로서. 비문증 뭐 누구한테나 다 찾아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생기면 안과에 오시면 됩니다. 오늘은 흔히 날파리증이라고 하는 비문증, 그 다음에 그 비문증 초기에 생기는 광시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도움이 많이 됐나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심 닥터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